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3중에 첫 번째 뉴스는요. 아,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3개월 만에 1,100원대로 진입을 했다. 1,190 뭐 4원이었나요? 5원? 1,197.7원. 7원. 예. 그래서 1,200원대 한참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네. 원화 가격이 최고치라는 거는 네. 예,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낮아졌다. 이렇게 보죠. 환율이 낮아졌고 아, 그렇죠. 환율이 강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금융 시장을 이제 많이 안 보신 분들은 항상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야, 워낙 강세가 됐다는 거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이제 네. 올랐다는 뜻인데 네. 환율은 또 내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 달러 환율이라고 써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는 달러 원 환율을 하면 돼요. 네. 이제 비교가 되는 기축 통화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화를 두면은 아 환율이 그렇게 되면 오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화 강세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니까. 원을 앞에다 놓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되는 달러분의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통상은 이제 달러 엔 환율, 달러 유로 환율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원 달러 환율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1197.7원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난 1일 그러니까 6월 1일 날 하루 만에 13.5원 50전 내렸고 그리고 3일 날 보니까 8원 60전, 5일에 11원 60전. 이게 사실 이 하루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7원 이상 이제 내려서 환율이 내려서 원화 가치가 올라서 이렇게 된 건데 지난달 25일 종가가 1244원 20전이었어요. 그러니까 2주 만에 5월 20일에 약 2주 만에 46원 정도가 이제 오른 셈이거든요. 네. 원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원인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다 원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이 달러 선호 현상이 워낙 이제 위기 시에는 뭐라 그러죠? 위기 때는 안전자산 달러다. 네. 네. 유로도 못 믿겠다. 네. 그래서 이제 달러 선호 현상이 이제 저이 코로나 19 때문에도 이제 강화됐는데 이게 또 코로나 19라는 게 락다운도 해제되다 보니까 이제 아예 조금 이제 그 달러 선호 현상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네. 유럽에서 유럽 그 연합이라든지 그 유럽 집행위원회 이런 데서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내다 보니까 유로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달러는 달러 인덱스 이제 우리 원화하고의 대별에서 원화 가치 대비 달러가 얼마냐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네. 달러도 주가지수처럼 인덱스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인덱스 안에 예를 들면 유로화라든지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엔화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중에 구성비 중에 60% 정도가 유로에 연동이 돼 있다. 그러니까 유로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니까 달러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3월 19일 날 달러당 0.065 유로에서 이날 1.127 유로로 5.8%나 유로가 이제 강세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이제 국제적으로도 약달러의 상황이 한 2주 동안 연출이 됐는데 우리 경제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주요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연 환산으로 해보니까 마이너스 20%가 나왔다는 거예요. 1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이 상태대로 4분기를 쭉 연결한다고 보면 마이너스 20인데 20이요? 예.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4분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1분기에 마이너스 5% 치면은 단순 플러스를 해도 20% 마이너스가 되는데 물론 이제 2분기에 3분기에 회복되겠죠. 그러나 1분기 성적으로 해서 연환산을 하면 마이너스 20%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5%로 비교적 OECD 국가라든지 전 세계 평균으로 치면은 양호하다 이 정도라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성장률의 어떤 전망치 같은 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국가 부도 리스크를 내는 것 중에
예, CDS 프리미엄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이라고. 신용부도 스왑. 그렇죠. 네. 이것도 코로나19 수준으로 이제 회복을 해버렸거든요. 네. 주가 지수도 회복한 것처럼 이렇게 회복을 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아웃룩 전망도 좋진 않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원화 강세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추세가 조금 이어진다면 1190원대 내지는 1200원 선 아래에서 머물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전망을 그렇게 하는데 예, 그러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환율을 규정하는 가장 큰 게 기업의 달러 매도. 기업의 네. 달러 매도라는 거는 수출을 하고 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바꾸면 이제 이게 원화 강세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하나, 그건 수출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계속 팔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들어온다면 이건 분명히 1100원대에 안착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팔았기 때문에 팔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이제 밖으로 나가려면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죠? 그건 이제 원화 약세 요인이니까 반대로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 주식시장에 귀환을 한다. 이거는 이제 원화 강세 요인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면 네. 1200원대 밑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놀아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저녁부터 이제 FOMC 이제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잖아요. 네.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아. FOMC에서 또 한 가지 미국의 유동성을 얼만큼 더 확장적으로 풀 것이냐 그것도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의 환율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환율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너무 일시적으로 원화 강세가 또 가속화 돼버리면 네. 어차피 우리 수출 제품에 대한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 훼손을 주고 또 원달러 환율이 너무 또 올라버리면은 네. 우리 한국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또 부각이 되기 때문에 네. 대체로 이 정도 레벨 1100원대 후반 아,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뭐 나쁘지 않은 환율인 것 같아요. 네, 수출에도 그다지 그 불리하지 않을 뿐더러 1100원대 후반 정도에 예, 안착을 예, 하는 게 예, 제일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 그럴 리도 없지만은 네. 1100원대 초반이라든지 그 밑으로 가면 또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수출 경쟁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성의 얘기가 나올 테니까 네네. 대체로 이 정도 레벨이면 불안하지도 않을 뿐더러 수출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정도 레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초보들은 그러니까 1100원대 후반 정도가 우리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환율인지 아니면 그냥 환율이라는 거는 방향이 중요한 건지 예. 아니면 진짜 좋은 환율이 있는 뭐 건지 그게 좋은 환율이라는 말이 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자, 참 좋은 지적이신데 환율도 주식은 대체로 보면 숏을 치 공매도를 치지 않는 한 네. 또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분들도 뭐 내가 주식 없어서 주식 올라가면 속은 상하지만 뭐 불리한 건 없죠. 네. 그러나 환율은 이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야. 만약에 유학 보내놓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하. 무슨 소리냐 김프로 900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반대로 수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죠? 1200원 무조건 넘어야지. 아니 뭐 그것만 놓고 뭐 1500원 가도 좋은 거죠. 리스크만 네. 없다면.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환율이라는 게 상호 관계에 의해서 네. 형성이 되니까 각자 이익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국가 간의 이익도 거기에 첨예하게 녹아져 있는 거고 네. 제3국의 이해도 거기에 녹아져 있단 말이죠. 아까 유로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아셋 클래스 중에 주식, 채권, 환율 중에 가장 운용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려운 거 한 자산만 뽑으라면 환율이에요? 전문가들은 100% 다 환율이라고 그래요. 오. 아니 환율은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건데 한 종목인데 그게 어려워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요. 50-50인데 주식은 종목도 많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식은 본질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환율은 너무 변수가 많아서 아, 오히려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채권 트레이더 오래 합니다. 채권 그 주식 펀드 매니저도 채권만큼은 덜하지만 오래 해요. 네. 외환 딜러는 생명이 가장 짧아요. 아 그래요? 네. 외환 딜러는 40대 이후에 잘 안 해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실제로 네. 환율 하나 맞추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이 환율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인수 조건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채권단에 요구했다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아니 사실 뭐 그 이거 계약 체결한 지 몇 달 됐는데 네네네. 그 사이에 뭐 경선 동지할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니 사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뭐 그 어찌 보면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계약을 파기하고 살 생각이 없는 건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채권단의 이제 좌장격인데 네. 산업은행 측면에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채권단 입장에서는 현대산업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리고 계약 조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그런 게 어딨냐고 당신네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네. 채권단의 반응이 어떻게 나 이해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살 때 여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든 여기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산업 그 HDC 입장에서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계약서 상에 네. 최종 거래 완료일이 6월 27일로 돼 있는데 6월 27일 이전에 그 채권단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니네 빨리 입장을 좀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거래 종료 시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지를 좀 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뭐 예상했던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정말 인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가격을 좀 깎으려고 하는 건지 혹은 네. 아예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안 한다 그러면 좀 그런 명분 만들기 그러니까 네. 좀 명분을 쌓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 속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쪽 다 현대산업개발이나 채권단 쪽에서도 와 뭐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괜히 해봤자 불편할 수 있잖아요. 채권단에서 오케이 이해해.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또 공문을 서로 주고받는 주체가 산업은행이라는 것은 괜찮은 거다. 우리 금호산업 왜냐하면 구주를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구주를 갖고 있는 금호산업이거든요. 네. 여기랑 상대하는 것보다는 산업은행이랑 상대하는 게 좋다.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이 30.77%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네. 그때 계약할 때 주당 4,700원의 계약을 쳤어요. 그래서 금호산업에다가 3,228억 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이제 뒤로 밀리면 이 가격을 깎고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주가를 본 거예요, 제가. 얼마예요? 예, 현대산업개발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6.13%. 야, 이거 인수 안 하는 게 좋겠네. 이런 아, 게, 뉴스 나오고 나서. 네, 네. 이런 게 이제 반영이. 그리고 이제 뉴스가 늦게 나와도 다 이제 뭐 얘기가 기자들 있었겠죠. 6.13%가 올랐고 그다음에 아시아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아시아나도 2.91% 올랐습니다. 어제 장이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금호산업은 2.3%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이 세 파티의 이해관계가 아 현대산업 개발로 안 가도 뭐 아시아나를 죽이게 하겠어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고 아시아나 저 현대산업개발 주주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야 그 인수대금 깎이면 우리 어떡하지 이제 이런 이제 정서가 이제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그것만 반영된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이제 주가가 흘러갔다라는 건데 결국 산업은행하고 현대산업개발 간에 내고가 더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내고의 핵심은 뭐냐 결국 공적 자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간산업 안정자금이라는 게 이제 있거든요. 기간산업 안정자금 항공이라든지 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봤던 데를 네. 지원해줘라. 네, 네, 네. 이 자금을 아시아나항공에 넣어야 되나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간산업 안정자금 지원 대상의 요건이 차입금이 5천억 이상이고 근로자가 300명 이상의 항공해운업체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당되죠. 해당되네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19 이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기업은 예외로 한다. 아 그래요? 네. 아, 원래 문제가 있었잖아, 너는. 문제 많았잖아,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그게 약간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아시아나항공.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갭 메우기를 뭘로 할 거냐? 그러면 아 결국 이 공적 자금인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아시아나에다 넣어주면서 시간을 벌면서 네. 가격 협상을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데 그 주체가 뭐냐면 산업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 이게 공적 자금이 갯매우기를 하고 내고를 해서 사냐 마냐 이렇게 네. 갈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자 현대산업개발 HDC의 아시아나 인수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뉴스는 요즘 주식 청약,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 말고 네. 주식 청약 시장이 또 뜨거운 것 같습니다. 814대 1까지 나왔습니까? 815대 1인데. 815대 1이요? 뭐 815대 1 가지고 그래. 예? 지난번에 뭐예요? 거기 뚝섬에 뭐 그 예전에 분양했다가 자격 미달로 반납된 거 세 채. 네. 그 5만 대 1인가 뭐 3만 대 1인가 됐어요? 세 채니까 그렇죠. 세 채. 근데 어제 아 이게 농담한 거고. 네. SCM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네. SCM 생명과학이라고 어제 공모 청약했는데 경쟁률이 815대 1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거의 안 나오는 거죠.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왜 얘기가 나오냐면 아, 이제 청약 시장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들어오는구나.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증시 주변 자금이 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815대 1이니까 돈을 여유 있게 넣지 않으면 의미 있는 주식을 못 받아요. 815대 1은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아니 1억이라면 한... 아니 그러니까 815만 원 넣으면은 만 원어치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 의미가 있어요. 만 원어치 받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8억 원을 넣어도 예, 800만 원 저 100만 원 100만 원 받는 거라고. 아, 8억을 넣어도 100만 원이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8억 원 넣을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이제 뭐 대단한 회사라고 이렇게. 예? 회사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싸게 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드는 거예요. 네, 생명공학 회사인데.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자, 보십시오. 야, 여기 이거 괜찮겠네.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이 은행 예금이나 헐어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돈을 넣어야 돼. 계좌에. 네. 증권 계좌에. 네. 청약을 하려면. 네. 그럼 떨어졌죠? 아, 떨어진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800분의 1 받았죠. 나머지 그러면 돈이 대다수 현금으로 있잖아요. 아. 이걸 쏙 빼가지고 다시 예금으로 가냐? 그럴 리가 없죠.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청약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은 아. 증시 주변 자금, 대기 자금이 느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 이제 주택 시장에 청약이 는다는 건 주택 매수에 대한 어떤 대기 자금이 느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소 뭐 과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의욕은 네. 아직도 굉장히 활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증시 주변 자금도 목에 찼다라는 분석도 있으나 이런 걸 보면 아 유동성 많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네. 증거금으로만 한 2조 5천억이 들어왔어요. 아, 요 조그만 주식에 그 돈이면 그 회사 충분히 사겠네. 네. 자 이렇게 공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들이 몰렸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